우선 밉지 않은 관종언니에서 큰태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의 아니게 인기를 조금씩 얻고 유튜버로 자리 잡아가는 남편을 보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분 이야기를 할 때도 10%에서 20%까지 늘려주면서 평생 노력해서 따낸 세무사의 길을 소홀히 할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평범한 집안의 첫째 아들로 무난한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끔 몰래 사인을 만드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자기 언급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이상한 춤을 춘다거나 하는 모습은 연예인 선배로서, 아내로서 좀 자제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책임감이 들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종 언니의 단호함이 필요하겠다라는 결심하에 이렇게 긴급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니TV 구독해주신 여러분, 너무 말을 안 들으시니까 구독 취소 거기까지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영상은 올려드릴 수 없으니 먹방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떵개떵이나 쯔위를 보시고 샘에 관한 궁금증은 네이버 검색하시는 걸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이프야. 저 한마디 하시죠. 안녕하세요. 큰텔입니다. 와니TV 일단은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아니 뭐 구독. 오빠, 근데 오빠 약간 가식적이야. 오빠 왜? 솔직히 너무 좋아하잖아. 아니 좋지. 자기도 저는 약간 관종이잖아, 그러면. 관종입니다. 일단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 맞지? 감사의 어떤 보답은 해드려야 되잖아. 어쨌든 1000명이 넘는 구독자들이 계시니 예의상 그럼 하나는 올려야 된다 이 말이잖아. 당연하지. 그러면 라면 먹고 그냥 나딱 라면 두개 오빠, 끓여 먹고. 봐봐. 내가 그룹을 했었잖아. 그룹이 해체하는 이유가 뭐야? 다 자기가 인기를 얻어가면서 거기서 탈퇴하고 혼자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럼 거잖아. 우리 해체하는 거야? 오빠, 내가 샵 해체를 겪었는데 오빠랑도 해체를 겪어야 돼? 우리 멤버야. 혼성그룹 멤버라고. 혼성그룹이야 우리가. 혼성그룹이야. 난 노래도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혼성그룹이야. 그냥 이걸로 가. 봐봐. 아니 내말잘 들어봐. 난 이제 요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야유. 이게 뭐야? 주간의 세무, 야간의 유튜브. 유튜브. 야, 주경야독도 하는데, 어? 주세야유 못할 건 없잖아. 자, 타협을 하겠습니다. 인생은 타협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무슨 영상 올릴지는 내가 고민해볼게. 그래, 그러면 그 정도 기회는 줄수딱 있잖아. 한 번만 올려. 그리고 자, 여러분들도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관종 언니가 그 해체에 대한 두 번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잘 아, 좀 그러니까. 메인은 접니다. 메인 보컬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사이드로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키워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예, 춤을 추면 돼? 욕심을. 아니, 춤 같은 거 지금 가만히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굳이 우리 아무도 관심이 없을 텐데 왜 이걸 찍으면 되지?